이틀 전, 전 세계 재즈계는 게리 피콕의 사망설로 요동쳤습니다. 띠조넷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리 피콕에 대한 추모글이 그 발단이었죠. 수천 명의 재즈팬이 그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게재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잭 디조넷이 별다른 설명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것이었죠. 게리 피콕 정도의 거물 음악가가 사망했음에도 주요 매체나 그의 소속사인 ECM 레코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재즈팬들은 게리 피콕의 사망설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망설은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던 아이버슨, 찰스 로이드, 안토니오 산체스, 빌 프리셀 등 여러 재즈음악가가 추모글을 게재하며 가속화되었죠. 게리 피콕의 전 부인이자 재즈음악가인 아넬 피콕 역시 게리 피콕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사망설이 가짜뉴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자 아넬 피콕은 그가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녀도 확실한 소스 없이 소셜미디어에 범람하는 글에 반응한 것이었음에도 많은 이가 이걸 팩트로 받아들였습니다. 위키피디아에는 그의 사망일이 등록됐다가 삭제되었으며 일부 웹사이트에는 사망설이 가짜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곳들은 주로 가십과 루머를 다루는 곳들이었습니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소스는 단 하나도 없었던 거죠.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음에도 게리 피콕의 가족이 그의 건강을 확인했다는 등 가짜 정보가 확산되고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8일 새벽 1시 10분 잭 디조넷의 게시물로부터 약 이틀이 지난 시점에 ECM 레코드와 NPR은 게리 피콕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9월 4일 업스테이트 뉴욕의 자택에서 향년 85세 일기로 사망했으며 유가족이 그의 사인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게리 피콕이 위대한 음악가였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엘버트 아일러, 폴 블레이와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켰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레전드와 함께했죠. 키스 자레 트리오에서도 오랫동안 함께하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이드맨으로 활동이 너무나 눈부셨던 탓에 키스 자레 트리오의 베이시스트란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긴 했지만 그는 부정할 수 없이 훌륭한 밴드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이 트리오가 처음으로 녹음한 앨범은 키스 자렛의 것이 아닌 게리 피콕의 1977년 앨범 테일스 오브 어너더였죠. 그는 위대한 베이시스트이자 위대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리더작에서 작곡가로서의 능력을 만개해 보이곤 했습니다. 그의 말기작인 2015년 앨범 나우디스와 2017년 앨범 탄젠츠에서 자신의 트리오로 아름다운 사운드의 향연을 펼쳐냈죠. 수십 년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거인, 그의 타임라인은 2020년 9월 4일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펼쳤던 수많은 명연, 그가 녹음한 수많은 앨범은 오랫도록 울리고 기억될 겁니다.